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증시 셔터 문을 열수 있어서 정말 반갑고 기쁜 것 같습니다. 2월 8일 화요일 아침이고요. 증시 셔터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김우정 님이 오늘은 1등 해주셨는데 금메달, 라슈 님이 은메달이고요. 그리고 알렉산드 님 동메달입니다. 축하드리고요. 일찍부터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인천 악마 님, 히어로즈 님, 그리고 아들 천사 둘님은 아침에는 처음 뵙는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MC 킴님, 리치 엔젤님, 케이트 판다님까지 모두 일찍부터 찾아와 주셔서 반갑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박재영 차장님은 간밤에 잘 주무셨을까요?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올림픽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네. 어제는 진짜 쇼트트랙 보다가 화가 다들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지금 반중 감정, 혐중 감정이라고 하시는데, 아니 없던 반중 감정도 진짜 생길 것 같이 편파판 적이 많았습니다. 뭐 저도 이제 저는 집에 TV가 없어서 중계는 뭐 보지는 않고 않고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데 똥개 올림픽이다 아, 뭐 네. 이런 막 굉장히 험악한 말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막 예. 이제 올림픽 안 본다 아, 앞으로 맞아요. 폐막식도 절대 안볼 거다. 그럼 뭐 SBS에서는 편파 판정 이거 하이라이트로 해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뭐 내보냈다면서요. 네. 얼마나 심했으면 네. 저도 인터넷을 통해서 뭐그 혼성개주 이거 안 밀었는데 그거는 넘어가고 맞아요. 막 미국 실격시키고 그런 것만 봤는데 굉장히 심한가 봐요. 네, 너무 심해서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 보니까 이게 CAS라고 이제 국제중재위원회? 뭐 네네네. 이런 데다 저희가 제소를 한대요. 근데 사실 근데, 그거 의미가 없잖아요. 맞아요. 예전에도. 결과는 잘안 바뀔 거라고. 그 사실은 이제 홈 어드밴테이지라는 게 분명히 있긴 한데 네. 그걸 좀 너무 과하게 하면 지금 안 그래도 상황이 안 좋은데 맞아요. 중국이 여러 가지 오명을 쓰고 오명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고생하고 있는 뭐 이거라든지 네. 뭐 여러 가지 굉장히 안 좋은데 그렇게 해도 되나? 그 메달이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뭐 거기서 메달 많이 따면 뭐가 달라지나요? 중국이? 뭐 크게 달라질 거 없을 것 같은데 참 아무튼 뭐 어차피 저는 올림픽을 안 봐서 네. 그런데 올림픽 보신 분들은 굉장히 화가 많이 나 계신 것 같더라고요. 괜히 올림픽 보지 마시고 지금 뭐 하는 스포츠 딴거 없나요? 아, 그러니까요. 보지 말아야겠어요. 다른 거를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굳이 중국 애들 올림픽 하는 거 봐줄 필요 없고, 근데 또 그걸 또 준비한 우리 선수들이 있으니까. 네. 막 그런 이야기 다 철수해라. 근데 또 그러기에는 또 그것만 보고 4년 준비한 선수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스포츠는 스포츠로 끝내고 막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혐중 형중. 뭐 이런 감정으로 좀 이제 커지는 거는 조금 경계해야 될것 같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개막식에 한복도 참 논란이었는데. 그러니까요. 그거는 저도 아,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다들 앵그리버드가 된것 같았습니다. 공감을 하실 것 같고요. 저희 주식이랑은 크게 상관없지만, 그래도 아침부터 좀 많이들 이슈가 되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기사부터 보도록 할게요. 오늘 첫 번째 기사는 어색한 동거에 관한 이야기 가져와 봤습니다. 시장에서 진단 키트 주는 코로나 수혜 주잖아요. 그리고 리오프닝 주는 코로나 피해 주인데 시장에서 동시에 주목받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이제 뭐 거의 끝물이니까 뭐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걸 수도 있고 뭐가 똥인가요? 뭐가 똥인지 된장인지 네. 지금 뭐 모르는 진단 키트는 워낙에 이제 오미크론이 확산되니까 그런 거고 정부에서는 이제 오미크론이 이렇게 크게 확산되고 나면 많이 걸리고 나면 이제 풍토병 정도로 대응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또 거의 끝나가는구나. 뭐 이럴 땐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겠죠. 목소리 큰 네. 사람이 이기는 거고. 근데 뭐 이제 결국은 끝날 거니까 리오프닝 쪽도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끔 뭐 그렇게 이제 가까운 사람이 주식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야, 이거 진단키트 이제 앞으로 뭐 오랫동안 그럴 것 같은데 진단키트 이거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는 조금 이게 뭐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언젠간 끝날 거잖아요. 오. 저는 그래서 주식을 볼 때 언젠가 끝날 거에 대한 배팅을 하는 거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봐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가치주보다 성장주를 좋아하는 이유는 성장주는 계속 이제 성장을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가는 거고 가치주는 지금 싸다라는 건데 그게 언제까지 쌀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네. 왜냐면 이제 성장이 멈췄으니까 지금은 싼데 만약에 돈을 계속 버는 게 줄어든다. 그러면 싸지 않아지는 구간이 온단 말이에요. 예. 지금 가격이 여기 있고 돈을 버는 게 여기 있으니까 돈을 버는 거에 비해 싸다라고 하는 게 가치주인데 네. 이게 점점 내려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철강이라든지 지금 화학이라든지 이게 우리나라가 영원히 나아가야 될 방향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그런 것들을 발판 삼아서 돈 이제 하면 뭐 하이테크 기술이라든지 뭐 빅테크라든지 그런 쪽으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바이오라든지. 그러면 이런 쪽은 점점 내려갈 텐데 오래 기다리면 오래 기다릴수록 안 좋은 건데 네. 그거를 계속 해야 되나? 진단키트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뭐 지금은 돈을 굉장히 많이 벌겠죠. 그러니까 지금 막 사재기를 그렇게 네. 애들 하고 있다고. 근데 5년 뒤, 10년 뒤에도 계속 그렇게 많이 팔릴까요? 1년 뒤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네. 물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많이 벌어놓은 돈을 가지고 굉장히 큰 글로벌 제약 기업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거는 뭐 좀 너무 이제 극단적인 가정이고 시간이 지나면 진단키트는 점점 판매가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 잘못해서 피크에 물리면 고점에 물리는 경우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네. 우리가 고점에 물리면 이거 빠져나올 도리가 없는 거예요. 다른 팬데믹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저는 진단키트 리오프닝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하면 리오프닝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것도 이제 잘 이제 선택을 해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그 풍토병처럼 정부가 관리할 수도 있다라고 말한 이후에 외국인이랑 기관이 지금 리오프닝 중 엄청 사들이고 있다. 또 이런 얘기도 기사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요. 개인적으로 좀 기대감도 담아서 빅뱅이 4년 만에 컴백을 한다고 합니다. 신곡 녹음은 모두 마쳤고 뮤직비디오 촬영 예정이라고 하고요. 탑 같은 경우에는 YG와의 전속 계약은 끝났지만 빅뱅 활동에는 계속해서 합류를 할 것 같다라고 얘기가 나왔고 또 YG의 트레저라는 그룹 혹시 아시나요? 아, 트레저 알죠. 예. 네. 몰라도 안다고 해야죠. 들어본 것 같아요. 보고서. 네. 네. 트레저는 4월에 올림픽홀에서 데뷔 후에 첫 단독 콘서트 개최도 확정했다. 그래서 YG 관련 소식들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서 엮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YG 주가에 영향을 좀 줄까요? 이게 사실 예전에는 이제 2012년? 거짓말인가? 아, 그게 2012년인가요? 아닌가요? 벌써? 11년인가? 12년인가? 네. 아, 그 노래 나왔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빅뱅의 인기는 우리나라를 거의 뭐 넘어설 자가 없을 것 같은 맞아요. 그 정도였잖아요. 연예인의 연예인 GD를 보면서 연예인의 연예인이라고 하는 정도로. 근데 지금 그만큼의 파급력이 있을까? 사건 사고도 많았고. 아 맞죠. 오히려 블랙핑크의 컴백 소식이 주가에는 영향을 좀 더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저는 사실 기대감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에, 이제 뭐 다 이제 연세들이 네. 30대 이제 초반을 넘어가고 있죠. 중반을 예. 향해서 가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중반 정도. 네, 제대하고 난 지 좀 됐으니까. 아, 글쎄요. 저는 이게 요 박가영 아나운서의 이제 사심이 담긴 기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뭐 크게 그렇게 그렇습니다. 네. 아, 여러분 이걸 정말 조심하셔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빅뱅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데 네. 또 약간은 옛날 사람이라 그렇지 않나 네. 이런 좀 지적해 주셨고요. 세 번째 기사는요. 금리 인상을 저희는 계속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와 일본 분위기는 정말 다른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지금 6년 동안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 왜 웃으시나요? 라슈님이 말 조심해. 아직 빅뱅 팬이 어마어마한데 죄송합니다. 네, 바로 사과드릴게요. 네. 제세 번째 기사 봐야 되는데 9시긴 한데 빨리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 정책을 실시한 이후에 처음으로 미쓰비시 은행에 실제로 이 금리를 적용을 했대요. 그래서 은행에 돈을 맡겼는데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보관료를 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조만간 바뀌겠죠?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도 22가 갑자기 매로 돌변해서 그 변화들을 지금 이제 금융시장이 충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변화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네. 일본이라고 아마 용 빼는 재주는 없을 거예요. 가장 이제 완화적이었었던 유럽도 변화를 했는데 그렇게 될지 모르겠어요. 뭐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미국에 갖다 넣으면 금리가 네. 오르고 나서 미국에 갖다 넣으면 차익 거래를 할수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일본 은행도 조만간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장이 시작했네요. 시장이 생각보다는 강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제는 생각보다는 약했고, 어제는 제가 이제 중국 증시 열리면서 좀 기대감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던 시장이었는데, 오늘은 미국 증시가 혼조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수 보면요. 오늘 코스피 지수가 30포인트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1%가 오른 상황이고요. 상승 종목 수가 570 종목, 하락 종목 수가 180 종목,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출발 분위기부터 굉장히 좋습니다. 코스닥도 분위기가 뭐 나쁘지 않습니다. 3포인트가 상승하고 있고요. 800여 종목이 오르고 있고, 300여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따뜻한 이유는 어제 실적 발표한 이후에 창 마감 이후에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지금 나스닥 지수 선물이 0.3%, 0.2% 오르고 있고 어제 미국 증시도 크게 혼조세는 아니었어요. 약간 보합권 정도였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나오는 것 같고요. 시총 상위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또 4% 오르네요. 어떻게 해야 돼요? 팔아야 돼요? 전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갖고 있어요? 팔았어요? 저 이미 팔았는데 그래요? 후회되네요. 언제 얼마에 팔았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날 끝나고 가서 팔았던 것 같아요. 당일에. 그러면 50만 원에 50만 원에 네. 저는 못 팔았어요. 못 정말요? 팔았어요. 그때 얘기했잖아요. 아, 그 후로 파신 줄 알았어요. 그 등원시킨다고 못 팔았다라고 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어제 이제 제가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는 이제 수급이 조금 들어온다. 그런 이야기 드렸고, 흑자전환 오늘 시적 발표가 있었네요. 이런 영향으로 좀 상승하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4% 오르니까 시장은 굉장히 따뜻한 온기가 올라오는 것 같고요. 라슈님도 갖고 계신가 봐요, 아직. 네. 감사합니다, 네. 인솔님. 네. 삼성전자가 1.5%, 하이닉스가 2%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시장에 아주 큰 영향을 준것 같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6% 오르고 있고요. 오늘은 기아가 2% 오르고 있어요. 어제 자동차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네. 오늘은 소폭의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어제에 이어서도 오늘 또 하락을 하고 있네요. 이건 내부적인 문제를 좀 봐야 될것 같고요. 네. 시장에 전반적인 영향을 주진 않을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지금 최근에 좀 강세를 보였었던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떨어지고 있고요. 아프리카 TV가 좀 하락하고 있네요. 그 외에는 코스닥은 혼조세를 보이는 만큼 오르고 내리고 하는 종목들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수급을 한번 좀 살펴보죠. 네. 기관이 1,000억 정도 순매수 중입니다. 아마 금융투자 연기금은 LG 에너지 솔루션 영향이 좀 크지 않을까. 이게 시초가부터 이렇게 많이 몰리는 거는 그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아직까지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진 않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260억
가을로 순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코스닥 시장을 연속해서 좀 팔고 있는 것 같아요. 코스닥 시장 보면 4일, 7일, 8일 연속해서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가끔 보면 꽤 많은 금액들을 좀 팔아서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수급을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뭐 오늘 아침 출발 상황은 기관이 시장을 조금 이끌어주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우정님이 상장일에 시초가에 차장님이 팔라고 해서 팔았다라는 얘기 해주고 계시고 제가 분할 매도하자. 분할 네. 매도하자. 저도 두 주 있으니까 한 주는 팔고 한 주는 가져가겠다. 이렇게 제 전략을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시초가에 팔라고 해서 파셨으면 잘 파신 건데요? 그러니까요. 시초가 뭐. 지금보다 예. 더. 59만 원이니까. 그러니까요. 네. 루시아님은 10주 가지고 계시다고. 부럽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엔솔이 크게 오르다 보니까 얘기해봤고요. 미국 증시 마감 상황 들어볼까요? 네. 미국 증시는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미국 증시는 전반적으로 보합권이었고요. 목요일이죠. 현지 시간으로 목요일 이제 소비자 물가 발표가 있는데 이제 그거 약간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소비자 물가 눈치를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 코카콜라를 비롯해서 화이자 뭐 이런 이제 빅테크 기업들은 실적 어닝 시즌 초반에 이제 거의 실적 발표가 끝났고. 나머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남아 있습니다. 이번 주에 총 70개 이상의 기업이 실적 발표하니까요. 이제 미국도 어닝 시즌이 중반 이후로 좀 치닫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어제 하락했었던 종목들을 보면 메타, 넷플릭스처럼 실적이 안 좋았었던 종목들이 똑 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미국의 증권거래소죠. SEC에서 앨런 머스크 트윗 이거 조사하겠다라고 하면서 테슬라도 좀 하락을 했고 그런 것들이 빅테크주들의 하락 이끌면서 전반적으로는 보합이었는데 나스닥이 조금 더 하락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전강후약이었습니다. 시장의 힘이 좀 며칠 올라오다 보니까 힘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모양새고요.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소비자 물가가 7.2%가 될 것이다 라는 무서운 전망을 했어요. 12월에 소비자 물가가 7%였거든요. 네. 7% 역사적 고점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보다 더 높아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1982년 이후 가장 높은 물가를 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미 연준 금리 선물, 3월 금리 선물에서 50bp 인상할 가능성이 30%를 일시적으로 넘었습니다. 급등한 거죠. 만약에 소비자 물가가 높게 나오면 진짜 월스트리트저널의 예상치만큼 나온다거나 더 높게 나오면 네. 3월에 인상 확률은 더 높아지겠죠.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소비자 물가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결정하자라는 움직임이 큰 것 같고요. 지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나오는 지표는 보통 가장 많이 가까워 나오는 게 이제 금리 아니면 달러 아니면 유가인데 그때그때 이제 좀 변동폭이 심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걸 가지고 나오는데 오늘은 환율입니다. 제가 달러를 안 들고 나왔었어요. 네. 왜냐면 뭐 달러가 약세로 가는 게 우리 시장에 나쁜 건 아니니까. 근데 달러가 약세로 가도 우리 막 1200원씩 막 환율이 가고 그러더라고요. 달러가 달러 인덱스입니다. 지금은 원달러 환율이 아니고 여긴 달러 인덱스인데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급등한 이유는 뭘까요?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라는데 달러 인덱스가 급락을 한다.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 미국 돈의 가치는 높아집니다. 네. 네. 그런데 연준이 금리를 4번 올릴지 5번 올릴지 뭐 이렇게 하고 있는 마당에 달러가 이렇게 급락을 했다. 이유는 이유입니다. 이게 약간 그 유머였는데. 아, 이유는 이유. 아. 네. 아, 제가 센스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넘어가니까. 아. 왜냐면 지금 왼쪽 게 유로화거든요. 유로화를 보시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유로화가 급등을 하고 있어요. 유럽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굉장히 비둘기였던 유럽 갑자기 매파로 변했습니다. 라가르드 22 총재가요 지난주 통화정책회의 결과 설명하면서 기자회견을 했죠. 뭐 그리고 그 전에도 영란은행 BOE가 네. 두 번 연속 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굉장히 매파적인 통화정책이었어요. 22가 이제 통화정책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유로존의 실업률이 역대 최저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실업률이 경기 좋다. 네. 그럼 경기 좋으면 뭐 해야 돼요? 금리 올리는. 그럼 맞습니다. 예. 역대 최저치고 인플레이션에 대해 매우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경기는 굉장히 좋은데 우리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했어. 이거에 대해 상상을 해보면 금리 올릴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 이런 이야기를 ECB에서도 했다라는 겁니다. 라그라드 총재가 인플레이션의 상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라고 강조하는 등 매파적인 행보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ECB가 올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것이냐라는 질문에 기자들의 질문에 매우 신중하게 평가하고 지표에 따를 것이다. 지표 의존적인 결정을 할 것이다. 이 얘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작년에 페드 그러니까 뭐 파월이나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비슷합니다. 밑밥을 깔고 있는 거죠. 올리긴 올려야 되는데 물가가 네. 심각한데 올리긴 올려야 되는데 밑밥을 깔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유로화가 폭등하고 달러가 급락하게 된 상황이 이렇다. 뭐 금리 인상 용도는 전 세계가 속도를 낼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긍정적인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유가는 어제 이제 소폭 하락했는데요. 이제 금리도 조금 떨어졌고요. 금리가 급등하다 보니까 소폭 하락했고 유가는 왜 떨어졌나? 이란의 핵 합의 진전 소식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유럽연합 이게 미국이랑 직접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간접 협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대외관계청 유럽연합의 대외관계청은 이란 핵 합의 복원을 위한 9차 협상이 오늘이죠. 오늘 오스트리아 빈에서 재개된다. 9차 협상이 재개된다라고 밝히면서 외신이 이란 핵 합의 복구를 위한 미국과 이란의 간접 협상이 마지막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사실 저도 이제 대외에 정통한 건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간접 협상이 끝나면 직접 협상을 뭐 하거나 네. 뭐 어찌됐든 간에 진전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미국은 인플레이션 굉장히 지금 두려워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이란과의 핵합이 잘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모든 지표들이 이제 CPI 눈치를 보고 있고 어찌됐든 간에 인플레이션 걱정에 유럽이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런 이유로 달러가 급락하고 있다라는 점 지표에서는 좀 주목을 해서 봐야 될 점인 것 같고요. 그러면 이렇게 금리가 상승기에는 어떤 걸 봐야 되냐. 금리 상승기에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죠? 보통 가치주. 네, 맞습니다. 보시면 이미 미국의 상장 ETF 시장에서 자금 이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치주 쪽, 그 다음에 배당주 쪽으로 돈이 이동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채권 시장에서는 단기채 쪽으로. 왜냐하면 장기채보다 단기채가 조금 더 듀레이션이 짧기 때문에 금리에 덜 민감합니다. 그래서 미국채 10년물이랑 미국채 2년물이랑 금리가 오를 때 미국채 10년물이 뭐 10% 손실이 난다? 그러면 미국채 2년물은 2%뿐이 손실이 안 나거든요. 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전략을 짠다. 롱숏 전략을 하겠죠. 단기채를 사고 장기채를 팔면 리스크를 해지하면서 그 차이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전략들을 많이 하면서 단기채를 좀 많이 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미 자금시장에서는 이동을 하고 있는데 오늘 신한금융투자의 보고서를 보니까 약간의 오해들이 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게
어제도 제가 성장주랑 가치주랑 삼성전자가 성장주냐 가치주냐 뭐 이 이야기 했잖아요. 애매하다. 네. 금리가 오르는 기간에 진짜 가치주가 좋은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이건 오해. 그러니까 약간 공식에 따라서 그런 공식을 만든 거예요. 어떤 공식이냐면 미래의 가치를 현재로 땡겨올 때 이자율을 사용을 합니다. 이자율이 1%일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장주는 지금 만 원을 버는 게 아니라 지금은 100원을 벌지만 1년 뒤에 만 원을 버는 1년 좀 너무 가깝고 10년 뒤에 만 원을 버는 그런 친구들을 성장주라고 하고 가치주는 뭐냐? 꾸준히 그냥 1,000원씩 쭉쭉쭉쭉 혹은 뭐 지금 뭐 만 원 벌다가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쪽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년 뒤에 만 원과 10년 뒤에 만 원이 지금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할 때는 이자율로 할인을 하는데 네. 가깝게 1년 뒤로 계산을 해보죠. 1년 뒤에 만 원을 이자율이 1%대 할인을 하면 9,900원이 됩니다. 네. 그리고 1년 뒤에 만 원을 이자율 10%로 할인을 하면 9,000원이 돼요. 네. 이자율이 10%로 오르니까 만 원의 현재 가치가 굉장히 적어졌죠. 이건 이해가 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자율 10%인 시대에 내가 지금 만 원을 받았어요. 네. 그러면 1년 뒤엔 얼마죠? 11,000원?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내가 이자율이 1%인 시대에 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11,100원. 11,100원. 네. 이자율이 높으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게 되겠죠. 네. 돈의 가치는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가 이자율이 높아지면 미래 돈의 가치가 줄어들기 때문에 불리한 거예요. 네. 나는 미래에 돈을 버는데 지금 버는 게 아니라 미래 가치가 쪼그라들게 되는 겁니다. 네. 제가 설명을 잘 못하는 것 같네요. 아니, 표정을 보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성장주가 이제 할인되는 가치가 커지 이자율이 높아지면 할인되는 게 커지기 때문에 성장주가 안 좋다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 봤을 때 1990년 이후에 세 번의 금리 인상 시기가 있었는데 2015년도에는 금리 인상기에 가치주보다 성장주의 성과가 더 우수했어요. 오. 2015년 이후에. 네. 왜냐하면 그때는 그냥 성장주 시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했거든요. 네. 금리가 오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영향들이 있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금리가 오르는 기간에 성장주가 무조건 안 좋아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게 세 번의 금리 인상기 중에 2015년도에는 가치주보다 성장주의 성과가 훨씬 좋았다. 그런데 금리의 민감도를 가지고 평가를 한번 해봤어요. 네. 금리가 오를 때 이제 민감도라는 거는 금리가 오를 때 주가 변화가 많이 되는 아이들. 네. 그다음에 이건 민감도가 높다라고 하죠. 네. 금리가 오를 때 별로 안 움직이는 아이들. 이건 민감도가 낮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느 쪽이 주가가 좋았느냐? 금리 인상 시기에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낮은 종목들이 세 번의 기간 동안 무조건 실적이 더 좋더라. 주가 수익률이 더 좋더라. 무슨 얘기냐면 금리가 올라갈 때 변동성이 심한 종목들, 금리에 따라 크게 변동한 종목들이 안 좋더라라는 거죠. 네. 이게 오해잖아요. 부제목이. 네. 우리가 금리 오를 때 어떤 종목들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은행, 보험. 왜 그렇죠? 금리가 올라가면 은행 같은 경우에 예제 마진이 높아지니까 좋아져요. 보험 같은 경우에는 채권 수익률이 좋아지니까 채권 이자가 높아지니까 좋아져요. 그런 이야기 하는데 오해라는 거죠. 민감도가 높은 종목들이 오히려 안 좋았다라는 거예요. 네. 변동성이 심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리가 급격하게 오른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는 시점이다. 은행주 초기엔 좋겠죠. 네. 초기엔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초기에 좋다라는 것은 주가가 많이 오른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어떨까요? 금리가 계속 올라갔어. 그러면 금리가 지금 우리 기준금리가 1.75인가요? 1.75? 네, 1.75인데 네. 만약에 3%까지 올라갔어요. 네. 그러면
마통 금리가 얼마나 될까요? 마통 금리는 한 5%? 아, 그래요? 네. 마이너스 통장 금리는 한 5%에서 6% 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뭐 1억을 빌렸으면 600만 원. 맞나요? 그게 이자인 거죠. 700만 원. 이자가 2배 이상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디폴트 나는 기업이나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걸로 인해서 많이 올라갔던 주가가 많이 올라간 만큼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변동성이 커진다라는 것은 그만큼 리스크가 커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 민감도가 중요하다. 금리 인상 시기에 우리가 오해가 있는데 꼭 성장주라고 나쁜 게 아니라 아니고 금리 인상 수혜주라고 꼭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이 금리 인상 수혜주잖아요. 민감도가 높고 이런 종목들은 결국은 장기적으로 아웃퍼폼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네. 오히려 금리 이자율에 대한 민감도가 낮은 종목들이 오히려 1990년 이후 세 번의 금리 인상 시기 동안 오히려 이들보다 더 높은 초과 수익률을 냈다라는 펀드 자료가 있어서 여러분께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아니 근데 그러면은 금리가 낮아지나 올라가나 반도체를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드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퀀트라는 네. 거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는 구분해야 되거든요. 퀀트 보고서를 보실 때 인과관계로 따져가시면 안 돼요. 아. 이런 인과관계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어가 아니라 통계적으로 보니까 이렇더라. 이건 그냥 상관관계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아침에 파란색 속옷을 입고 아침에 파란색 속옷을 입고 나왔을 때는 주가가 오르더라. 네. 이거는 뭐예요? 우연? 상관관계잖아요. 네. 원인과 결과가 이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냥 그 뭐라고 하죠? 운동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징크스 같은 거. 근데 인과관계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구름이 많이 끼면 비가 오더라. 이 퀀트 자료는 인과관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염두에 두시고 네. 무조건 반도체를 해야 되냐? 우리나라는 그냥 무조건 삼성전자가 좋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퀀트 자료가 있다라는 거 소개를 드리고요. 마지막입니다. 지금 이거는 오후에 할까요? 시간이 괜찮나? 어차피 김민진 차장이 대포차잖아요. 네, 맞습니다. 박가영 아나운서가 한 10분 늦게 퇴근하면 네, 저는 상관없죠. 예. 실적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어서 요거는 한번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오늘 좀 소개를 드리면요. 지금 어닝 시즌이 우리도 이제 중반 넘어서 종반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형주들이 이제 실적 거의 다 나왔거나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중요한 게 저는 2022년 전망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4분기 실적이 중요하냐. 여기서 가이던스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미국도 넷플릭스가 왜 박살났어요? 앞으로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네.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앞으로의 추정치들이 나오는 추정치들을 보면 12월에 굉장히 안 좋았다가 조금 개선되고 있어요. 그런데 한전을 제외하면 우리가 한전이 지금 그 유가 때문에 문제잖아요. 네. 그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하는데 한전을 제외해버리면 12월 대비해서 꽤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망치가 꽤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참 제외할 게 많은데 여기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까지 제외하면 상향 조정돼서 다시 떨어져요. 네. 하이닉스의 영향이 좀 커요. 삼성전자랑. 일단 상향 조정의 원인은 SK하이닉스가 1월 28일 이후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SK하이닉스가 실적 발표하고 나서 애널리스트들이 전망치를 쫙쫙 발표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전망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12월 초에는 이제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가 11조 8천억 원이었는데 실적 발표하고 나서 이 전망치가 16조 2천억 원까지 4조가 올라갔습니다. 네. 4조 4천억 원이 올라갔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코스피 200에 뭐 한 삼성전자의 실적 상향치만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또 달리 이야기하면 이렇게 된 이유가 애널리스트 추정치가 제각각이에요. 네.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20조 원 선에
애널리스트도 있고 13조 원 쓰는 애널리스트도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컨센서스라는 건 이거의 그냥 평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높아졌는데 이걸 달리 이야기하면 애널리스트도 모르겠다 라는 거죠. 네. 그래서 반도체의 추정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올해 결정이 될 거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추정치가 올라가면 우리 증시는 지금 굉장히 싼 것일 가능성이 있고요. 추정치가 올라가면서 이익이 거기에 맞게 떨어지면 근데 그게 아니다 라고 한다면 주가는 상단을 높게 잡을 수 없다 라는 거고, 또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오래간만에 유가 90불대를 보고 있어요. 네. 이거는 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환율 1200원대를 보고 있는데 이게 물론 이제 1200원대도 갔었어요. 코로나 때 1200원 갔다가 뭐 떨어졌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여기서 끝날 것 같지 않다라는 두려움이 있는 지금 구간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미국도 금리를 올린다 그러고 뭐 달러가 여기서 다시 강세로 전환된다? 뭐 이렇게 되면 또 원화 강세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환율이 100원이나 올랐다라는 점. 이게 사실 기업의 원가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네. 수출 경쟁력에선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수출을 못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문제는 뭐냐? 수출은 잘 되고 있는데 팔아봐야 남는 게 없어. 무역 수지가 적자야. 지금 이런 상황인데 환율이 1200원? 아니면 거기서 더 위로 올라간다? 유가가 90불대? 이게 7년 만에 90불대거든요. 7년 만에 고유가를 만났다? 기업들이 이익이 어떻게 될지 이건 불확실성이거든요. 이 불확실성이 얼마나 이 불확실성을 뚫고 애널리스트들이 추정치를 얼마나 잘 맞출 수 있느냐가 1분기, 2분기까지의 주식시장의 관건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보고요. 아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듯 싶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반도체가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겠지만 지금은 모르는 상태인 것 같다. 애널리스트 추정치만 봤을 때는, 하이닉스 추정치만 봤을 때는. 네. 그리고 유가와 환율이 아주 우호적이진 않다. 그런 정도로 좀 정리를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가 환율 잘 체크해야 하고 반도체 실적에 좀 주목해야 할 것 같다라는 전략까지 저희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셔터업 뭔가 열정적으로 길게 해주셨습니다. 차장님 감사드리고요. 네. 내일 오전에 뵙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팅창에서 계속 얘기 나눠주고 계신데 이럴 때일수록 정말 열심히 종목 공부해야 한다. 그래서 저희 이어서 대포차 시간에 종목 리포트 좀 꼼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